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 마을 뉴스. 4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북 구림미술관에서는 개관 10주년 기념 존재와 시간으로 2019년 4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성북 구림미술관 2층 3층 전시실이고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해 주셔야 합니다. 총 7명의 작가와 총 29개의 작품, 작가 인터뷰 영상 한 점으로 구성됩니다. 관람료는 전액 무료이고 특히 문화가 있는 날 4월 30일, 5월 2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관 시간을 연장합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 동반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차 또는 공원에서 주거하거나 모텔, 고시원, 여관에서 생활하는 등 잠재적 주거 불안이 예상되는 미성년자 동반 가구에 대하여 주거 위기 가구 임차 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은 임차 보증금 최대 1,000만 원 지원이고 지원 수준은 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종 결정합니다. 성북구에서는 4월 19일까지 집중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며 상담 및 문의는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함께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을온 예술에서 웹툰 영화가 되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꿈꾸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웹툰 영화가 되다는 웹툰 작가와 영화 감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청소년들과 손발을 맞춰 이야기를 만들고 웹툰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들어냅니다. 성북정보도서관에서 4월 13일부터 진행될 이 프로그램은 14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대상이며 수업 결과 만들어진 영상은 천장산 우화극장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상영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기 모집 기간은 4월 12일까지이며 4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15회 수업 진행합니다. 수업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15명의 청소년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신청 문의는 02-962-10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세대에 걸맞는 웹툰 영화가 되다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4월 둘째 주 소식 마치겠습니다.